네, 아직까지 해결된 부분이 없고 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매크로 이슈 다뤄보면서 투자 정보까지 한꺼번에 챙겨보겠습니다. 마켓 브리핑 오늘 시간은 KF투자증권 최연기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아직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미국 증시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뭐 나스닥 지수가 4% 가깝게 하락하는 등 이제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것 같고요. 또 일부 빅테크 중심의 이제 기업 실적 호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그런 좀 긍정적인 좀 흐름이 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가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의 그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폴란드라든가 불가리아 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소식들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또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미국 채금리 역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또 전일에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증시에 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반등은 했지만 좀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모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크로 상황은 여전히 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 여전히 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PC 3월달 PC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코어 P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헤드라인상의 PC 물가는 전월보다 이제 더 높은 어떤 레벨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물가가 어쨌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50bp의 어떤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높고 5월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연속적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물론 이제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어떤 방향성은 상당히 좀 부재한 어떤 그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들의 실적이 앞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제는 연준의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향방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최연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